지금까지 한 그 힘, 생기에 대한 강의를 아주 총마무리를 탁 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뭐냐? 생명이 뭔냐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물이 생명이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공기가 생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제가 맞아요 할 때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이 생명이죠. 산소가 생명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물이 없다.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죽는다. 생명 없으면 죽죠. 뭐가 꽉 막히면 기절하듯이, 네, 기가 꽉 막히면 기절하듯이. 이 생기,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자, 그런데 물이 없으면 죽는다. 그 사실이에요. 죽어요. 그러나 물은 물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자, 한번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핸드폰의 생명은 뭐가 생명입니까? 뭐 나가면 죽어요. 네, 배터리, 전기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라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은 무슨 기라는 에너지예요? 생기라는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생명, 컴퓨터의 생명, 모든 전기 제품의 생명은 전기라는 에너지예요. 물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지는 않죠. 예. 네. 산소라는 공기는 그 공기 자체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에너지여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를 작동시켜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유전자를 작동시켜. 유전자가 작동 안 하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작동하지 않게 되고, 세포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작동을 해야 살지. 그렇죠? 그래서 그 세포를 작동하게 하는 힘, 다시 말하면 유전자를 작동하게 하는 힘, 그 에너지를 일컬어 생기라 그러고, 그것이 그 생기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이 생명이다 이런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물이 생명이다, 공기가 생명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의 올바른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생명이다, 그냥 그럴듯하게 애매모호하게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게 하는 힘, 에너지, 그건 생기이고, 그 생기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 속에 있는 힘.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 그 힘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 보고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생명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으면 사망입니다. 생명의 반대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합니다. 왜 신기해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제가 이때까지 자꾸 무슨 말을 많이 썼어요? 네, 천명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네, 50이면 지천명. 네, 천명. 네. 이 명자는 무슨 명자예요? 명령 명자예요. 하늘의 명령이 우리 보고 뭐라는 게?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이 바로 뭐예요? 우리 보고 뭐예요? 살아있으라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있으라 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주겠다? 무조건적인 사랑, 생기를 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받아달라. 라는 것이 천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시면 이 천명이 무엇인 줄을 드디어 알게 된다. 지천명한다 하는 거죠. 지천명하면 60이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순, 이자는 무슨 이자예요? 귀이자. 순은 순하다라는 견자예요. 그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해? 듣는데 그거를 다 순하게 듣는다. 순하게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긍정적으로. 오케이. 이해한다. 옛날에 뭐라고? 네, 순하지 않았어요. 귀가 안 순해. 네. 참 이 중국 글자가 참 재밌어요. 그렇죠? 이순이야. 70은 나중에 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천명은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받아라. 사랑을 받으면 너희는 무엇을 가지게 된다?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게 된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병이 들면 이 천명을 잘 받아야 됩니다. 살아라. 죽지를 뭐요? 마라. 치유되라. 살아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천명대로 가는 것이 바로 길이다. 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핸드폰의 경우에는 이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 예, 전기.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은 무슨 명령을 받아야 될까? 사람의 명령을 받아야죠. 그래서 탁 꽂아주면서 뭐라 그래요? 충전되어라. 충전되어라.
그게 바로 뭐예요? 살아나라. 그래서 핸드폰이, 죽었던 핸드폰이 살아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사람도 핸드폰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을까요? 아, 이 성경이란 책은 진짜 황당한 책입니다.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어요. 이해를 못 하는데. 이 세상에서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다시 받으면 살아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황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 죽어있던 사람이 뭐예요? 사람. 그 죽은 사람이 사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을 우리에게, 죽은 사람에게 넣어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들은 강의로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죽어도 생명이 들어가면 뭐예요? 살아나는 것이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치가 맞습니다. 핸드폰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저도 의사로서 그럴 수가 없지. 그게 말이라고 되냐?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걸 물어보면 교회 댕기심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분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 네,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안 믿으면서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영역이 여러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여러분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딱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최근에 의학계에서 어떤 새로운 영역이 또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냉동생물학이라는 겁니다. 냉동생물학. Cryobiology라는 새로운 학문이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런 학문이 생기게 됐냐면 어떤 동물이 또는 사람이 겨울에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져서 저체온이 돼가지고 거의 냉동되다시피 했어. 그래서 죽었어. 사망진단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금붕어가 물이 얼어가지고 죽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어느 책에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어령 씨가 최근에 쓴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1장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옛날 1950년대에, 이제 서울서 새빵살이를
그때 이제 6.25 전쟁으로 이제 부산까지 밀려갔다가 다시 서울 수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때 참 서울이 형편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겨울에 추웠습니까? 난방이라고 없어. 그때는 화장실도 밤에 못 나가, 그렇죠? 그래서 뭐 썼어요? 요강 썼어요. 그런데 방 안에 요강도 뭐요? 얼었던 시절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여령 씨 부부가 그 어항에 금붕어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요? 금붕어가 죽었어. 죽었어. 얼어 죽었어. 그래서 참, 근데 어디 금붕어 물도, 어항에 물도 얼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나중에 물이 녹으면 금붕어를 꺼내서 묻어주자. 그런데. 근데 이제 그날 출근하고 난 뒤에 날이 확 풀렸어. 그래서 밤 늦게 부부가 퇴근을 해서 보니까 물이 다 녹고 금붕어가 어떻게? 그래서 이분이 생명이라는 게 뭘까? 그 생명이 우리들의 진짜 뭐예요? 자본이다. 돈이 자본이 아니다. 뭐 이런 그런 뜻이. 사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요, 생명이요. 생명이죠. 압도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생명을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하고 다른 나의 자존심, 명예, 권력, 부 이제 이런 것을 너무 맹렬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유전자가 꺼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참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학자들이 얼어서 분명히 죽은 건데, 물이 녹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얽힌다는 것이,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얼어서 죽는다. 그래서 그러면 언다는 게 그게 뭐며, 그거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냉동생물학이라는 게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학계에서 옛날부터 쉬쉬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어. 심장마비가 일어났어.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전문의가 와서 진찰을 딱 해보니까 죽었어. 죽었다는 것을 진단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뭐 전문의가 될 필요도 없어. 첫째, 뭐 해보면 죽은 줄 알아요? 숨 안 쉬는 거. 예. 네. 숨 안 쉬어? 그러면 죽었지, 뭐. 그 다음에 또 죽은 거 어떻게 증명해요? 심장이 안 뛰어? 심장도 안 뛸 뿐만 아니라 맥박도 안 뛰어. 청진기로 들어가면 들으면 심장이 뛸 때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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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소리가 나온다. 소리 없어. 맥박 짚어봐도 뭐예요? 맥박 없어. 혈압 재봐? 제로. 혈압 없어. 그럼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눈을 까봐야 돼. 눈을 까보면, 죽은 사람 동공은 어떻게, 이렇게 열려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밝은 빛을, 전두빛을 하면, 만약 그 사람이 아직 안 죽었다면, 동공이 어떻게 돼? 쫙 오므라듭니다. 그거 안 오므라들면 끝이야. 끝났어.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확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 확진을 했는데, 2시간, 3시간 후에 뭐예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게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실이었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쉬쉬할까요? 발표할까요? 쉬쉬하고. 왜? 그거 발표해봐. 누가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어리둥절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잘못 진단했나? 그래가지고 그냥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다가 그게 오랜 세월을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병원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유명 의과대학 응급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야. 네.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이건 너무 이상하다 해서 발표를 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더라. 그랬더니 이제 다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이래서 그런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동 소생 현상.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오토가 자동이죠. 오토 리서시테이션 페노메나 딱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거는 이 말은 어려운 단어예요. 미국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걸 그러면 쉬운 말로 하자. 미국 사람들이 대충, 서양 사람들이 대충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면 나사로라는 젊은 남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지내요. 그래서 나흘 후에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살려내요. 그래서 이런 자동소생 현상을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들이 이제 명칭은 지어서 붙였는데 설명은 못해요. 왜 못해요? 이게 분명히 살아나는 수가 있다, 있는데 왜 살아나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핸드폰이 꺼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설명해요. 핸드폰이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뭐가? 전기라는 에너지가 다시 뭐예요? 들어왔기 때문이야. 그러면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죽었을 때는 뭐가 없는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야. 그러면 그 죽었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렸던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수가 뭐예요? 있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인간에게는 없어졌던 생명이 뭐예요? 다시 들어오니까. 죽었던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라는 에너지가 다시 어떻게 공급이 되면서 살아나듯이 생명이란 게 있다면 그 생명이 만약의 경우 이 사람이 죽었어도 다시 이 사람에게 생명이 공급된다면 이 사람이 사는 것도 살아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생기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있는 줄 압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들어서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생기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생기를 인정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기학, 그렇죠? 다 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의 존재를,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누구가? 의사 선생님들이요. 왜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한방에서 먼저 인정해버렸으니까. 한방은 기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나는 것이지 다 무엇의 소통이 막혀서? 기의 소통이 막혀서. 그것은 일종의 철학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있겠는가라는 생각의 결론이야. 실제로 기의 존재가 뭔지는 뭐예요? 몰랐어도. 그래서 이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철학이 저 앞장서 가야 돼. 그래서 과학은 그 철학을 뒷받침하면서 발전해야 돼. 자, 그게 이제 뉴 스타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선미 속에 있는 힘,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 그렇죠? 사랑 속에 있는 힘. 그 힘의 존재를 인정을 하면 생명이란 바로 그런 힘이 생명이다, 생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몸에 암이 생겼을 때 그렇죠? 이 에너지가 T세포를 이동시키고 그 에너지가 꺼져 있는 자연 항암 물질 생산 유전자를 켜줘서 암세포를 죽이게 하고. 이게 다 사랑의 행위야. 그렇죠? 나의 행위는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럼 아까 우리 간증한 이 어린 아가씨 의과대학생도 세상에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난소암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대.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것.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이 웃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습관화 하신 분들은 분명히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웃는 게 습관화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보고 당신 잘 잤어? 나는 잘 잤어. 그러면요, 기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아주 철저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등산할 때도, 집 문 밖에 딱 났을 때부터 길에서 하하하하하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 안 놔주고 자꾸 쳐다보잖아요. 저게 미쳤나? 예. 그게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렇죠? 뭐, 그래도, 내가 뭐 니네들한테 해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뭐 유전자 켜져야 되니까. 저도 참 자연스럽죠. 그렇죠? 이거 많이 해서 그래요. 많이 하면 이거 할 때마다 기분 좋아요. 운전할 때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제 하이패스가 없어가지고 그 돈 낼 때가 제일 거북해요. 네. 그 돈 받는 여자들 미쳤나.
핸들을 잡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게 자꾸 너무 좀 거북하고 그래서 무슨 좋은 수가 없나 하는데 하루는 이제 집을 나서 가지고 하하하하하 걸어 가는데 저쪽에서 마주 오는 사람이 하하하하 하고 오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하하하하 아 그래 하하하 아 저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요 문 밖에 나서서 어떻게 이제 하하하 하고 가다가 저기 사람 오면 핸드폰 꺼내서 하하하하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좋은 선택이요 나쁜 선택이요? 그 나쁜 선택이에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지배돼요. 좋은 선택이면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왜 선택을 안 할까요? 선택 안 하는 이유. 몰라서가 아니고 알아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아는데도 안 한다고. 아는데도. 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아시겠죠? 해야 돼요. 해야 돼. 네. 하면 기분이 안 할 때보다 할 때, 딴 세상이에요. 예. 네? 예. 네.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변화가 확확 옵니다. 왜? 내 선택이 분명하니까. 아시겠죠? 선택이 분명할 경우와 불분명할 경우에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은 완전히 나왔어요. 이분이 췌장암 말기였는데, 그것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해봤어요. 해보니까 확실히 기분 좋아. 그래서 안 하는 이유가 쑥스러워서 안 해요. 쑥스러워서 안 할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쑥스러워서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쑥이 더 중요해, 쑥이. 그 쑥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쑥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쑥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그 얘기도 흥미진진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공부파라기보다는 실전파요. 다 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 차원에서 이론하고 잘 합해서, 예. 그래서 제 얘기는 현실감이 있는 얘기예요. 저 경험에서 다 경험과 그 과학적 사실을 다 적용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흥미진진한 거죠. 자, 그러니까 쑥의 지지를 뭐예요? 말아. 쑥을 극복해야 되는 거야, 쑥을. 극복해. 그래서 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다음, 나중에 강의를 한 시간 할애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냉동생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제보가 들어왔어. 냉동생물학자들에게. 미국의 그 서부 지역에, 저 동부 지역에는 아팔라치안,
서부 지역에는 뭐예요? 중부 덴버 콜로라도는 그 로키 산맥, 그다음에 이제 서부 해안가로는 시애틀 뭐 이제 해서 쭉 남가주까지 뻗어 내려오는 시에라 마운틴, 그렇죠? 시에라 마운틴 산맥. 거기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이 있어.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그 산악지대는 겨울이 되면 눈도 오고 추워요. 그런 지방에 개구리들이, 사는 개구리들이 있어. 그래서 그 개구리들 이름을, 미국에서는 우드 프로그라고 부릅니다. 우드 프로그.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숲개구리. 이렇게 됩니다. 숲개구리. 우드프로그. 자, 그래서 이 숲개구리들은 겨울이 되면 얼어버려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우연히 뭘 발견하냐면, 봄이 되면 얼어서 꽝꽝 얼어있던 개구리들이 어떻게? 한 2, 3개월 얼어있던 개구리들이 녹아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냉동생물학, 그 실험실에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냉동생물학자들이 와가지고 그 개구리들을 여름에 채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험실에 가지고 가서 그, 얽히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Yeah,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 안에 넣고 다시 체크를 하고 닫고 냉동칸으로 가져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닫고 다 퇴근하고 그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밤새도록 꽁꽁을 했었습니다.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꽁꽁을 했습니다.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뇌파도 없어? 일직선? Yet they're still alive. 그래서?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and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딱딱하다. 자, 살살 녹힙니다. 고속 촬영을 했어요.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고속 촬영. 눈 떴다.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맨 끝에 한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과학자가 한 말인데 무슨 말을 했냐 하면 the immortality might be ours. 그러면 immortality는 뭐예요? 불사, 영생. 영생도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이 현상을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살았어요? 자, 꺼졌던 핸드폰이 왜 켜졌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 왜 살았어요? 개구리가? 나갔던 생명이 뭐예요? 다시 들어온 거. 박수! 와, 여기서 철학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의 철학은 다 무엇을 바탕으로? 죽음이 끝이다. 이제는 의학계에서 과학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려면 다시 살 수도 있어야 되고, 다시 살 수 있다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해야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현상까지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됐으니까 생명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이 개구리가 살아나는 걸 보고 즉 다시 말해서 아하 생명이라는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사실은 함성을 질러야 돼. 왜? 죽은 것이 산다면 살아날 수 있다면 암 하나쯤 낳는 것쯤이야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야. 네. 그렇잖아요. 네. 암 환자들 무슨 환자들 뭐 당뇨 환자들 죽은 건 아니야 아직. 그러니까 일단 완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들어오면 뭐예요? 살아나는데 안 죽었는데 조금 꺼진 유전자 하나 살짝 켜주는 거 세 발의 피지. 그거죠. 네. 여러분 함성하면 쳐보세요. 자, 가봐. 다시. 완전히 죽어도 다시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나는데, 예, 다시 살아나는데. 꼴랑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꼴랑은 순수 경상도 말인데, 꼴랑 유전자 하나, 유전자 몇 개 꺼진 거 켜주는 거는, 그거는 시간 죽먹기보다도 더 쉽다. 예. 근데 그 함성을 못 질러. 왜 못 질러? 이 깨달음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들으면 뭐요? 그러네. 그러면 내가 암 낳는 거 문제? 없네. 이야!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다시 한 번. 이야! 이제 또 뭐라 그래야 돼요? 자, 이제 생명 해야죠. 생명.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한마디면 강의 다 필요 없어. 다 끝났어. 끝내줘 버리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낳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 없이는 아무도 병원서 치료 못하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사들은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고치면 뭐예요? 끝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3개월 안에 가실 겁니다. 웃기고 있죠? 그러면 뒤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자식아, 내가 주는 생명이 있는 걸 네가 알면 얼마나 그런 소리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3개월이라는 선고를 들은 암 환자는 어떻게 돼요? 진짜 1년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혀서 3개월도 못 삽니다. 그렇게 인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까지냐? 뭐예요? 통계적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일어나는 통계적 수치에 불과하지,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되게 돼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닌 것이야,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로. 그래서 모든 통계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통계에는 뭐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예. 그래서 통계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통계. 통계 그래프가 무슨 곡선이라 그래요, 그걸? 네, 정곡선이라 그럽니다. 왜? 이게 종 모양으로 생겼다. 영어로는 bell curve, bell curve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거의 한 75%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12.5%. 이 12.5%는 뭐예요? 예외야, 예외. 그 통계는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통계입니다. 예.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아. 예. 생각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반응해. 이 뜻이 다 같지는 않다고. 예. 일란성 쌍둥이라도 뭐예요? 예. 부정적인 뜻을 품으면 유전자 꺼져버리고, 긍정적인 뜻을 품으면 뭐예요? 안 켜져.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가 우울증이 걸린다고 해서 둘 다 우울증이 걸리게 돼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야. 예외가 있다고. 무엇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다 영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을, 정신님을 받아들였냐, 아니면 잡신놈을 받아들였냐. 여기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은 75%, 압도적 대부분은 뭐예요? 다 부정의 늪에, 이 75%가 아니죠. 이거는 87.5%는. 왜냐면 여기는 의사들이 볼 때는 6개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75%인데, 여기는 뭐예요? 이 12.5%, 이거는 예외입니다. 이 사람들은 6개월을 못 살아. 3개월만 해도 가고, 4개월만 해도 가. 이거는 너무너무 뭐예요? 내가 6개월밖에 못 한다고. 그럼 6개월도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뭐예요? 뉴스타 당 사람들이야. 생명이 있다는 사람. 그래서 소위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 이 대다수에 반드시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는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게 해서, 그렇죠? 정신을 차리게 해서 여러분은 이 87.5%와는 완전히 뭐예요? 다른 뜻을 품게 해서 완전히 예외가 되게 하는 코스를 뉴스타트라고 부른다.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는 게. 살아날 때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스트레칭이요. 예. 왜? 그동안 뭐가 안 됐어요? 혈액 순환이 안 됐어. 예. 그래서 얘들은 희한하게 뉴스타트 와서 강의 안 들어도
스트레칭 합니다. 몰라도 스트레칭 해요.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칭이 나와. 그게 뭐예요? 그게 방금 살아난 개구리에게 주는 천명이야.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스트레칭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애기 들 때는 스트레칭을 잘 합니다. 한숨 자고 나면 어려요. 스트레칭을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안 해. 왜 그래요? 이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그 할아버지 앞에서 버릇없이 이런 생명과 무관한 생명과 동떨어진 그런 예의는 그거는 천명을 거역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천명으로서의 뭐예요? 그 스트레칭. 그래서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밥이 먹고 싶어,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것도 밥 먹어라, 라는 천명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밥 먹다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 먹지, 그래. 이제 수저를 넣지. 예. 네. 예. 네.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 찰옥수수가 참 맛있죠, 고소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간식으로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간식한다는 게 건강에 참 안 좋습니다. 강원도 찰옥수수지만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여러분의 위장이나 이런 소화기관이 휴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이제 아침 식사하고 소화가 끝나면 점심 식사 시작할 때까지는 소화기관이 어떻게 푹 쉬어줘야 됩니다. 안 쉬어주면 위장이 피곤해져요. 그러면 소화불량이 되는 거야. 간단해. 그 소화불량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심적으로 피곤할 때, 육체적으로 과잉 노동을 해서 피곤해졌을 때, 그리고 자꾸 과식하고 간식했을 때, 그 세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식을 가능하면 하시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이 뭐 한 끼니 굶었는데 간식하지 말라 그러더라. 그럼 먹고 싶어도 안 먹어. 그러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필요할 때는 내가 막 땡겨요. 그럴 때는 살짝 먹어줘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해? 유연하게, 부드럽게, 어떤 법칙적으로 하지 말라 말이에요. 네? 법가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유가가 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도가가 돼. 법가가 되지 마. 근데 도가나 법가나 알고 보면 뭐예요? 도가 바로 뭐예요? 도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게 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는 사랑이야. 근데 사랑을 이쪽 각도에서 보면 뭐예요? 사랑의 법칙이야. 그렇죠. 그래서 도라는 글자의 뜻이나 법이라는 글자의 뜻이나 다 사실 같은 거예요. 법은 어떻게 돼요? 법. 법은 글자로 쓰면 뭐 쉽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글자예요? 이거? 물. 물 쓰면 이건 뭐예요? 갈 거. 도는 뭐냐?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이게 노자 선생님의 도의 설명이야. 물이 흐르는 것 같다.
상선은 물과 물이 흐름, 물의 흐름과 같다. 그 법복자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도, 사랑, 인, 그렇죠? 인의 예지하고 법을 분리시켜버렸다고. 뭐라 그래요? 법대로 합시다! 이래버려. 그거는 진짜는 뭐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도대로, 사랑대로, 천명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난 양보 안 해! 탁! 이래서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 좋은 법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서로 싸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야. 서로 유전자를 켜는 도구인데. 예. 네. 참,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망가진, 정신적으로, 도적으로 망가진 그 속에서 살아보니 유전자가 남아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남아 났죠. 그래서 병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뭐, 운동을, 밤새도록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이 어떻게, 늦어집니다. 혈액순환이 늦어지니까 이불을 덮어야 돼. 네. 혈액순환이 늦어지니까 뜨거운 피가 어떻게?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내 몸이 점점 뭐요? 식어요. 그러니까 체온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낮에 활동할 때보다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반드시 뭐요? 스트레칭을 하도록. 이건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스트레칭 하고 싶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주면, 스트레칭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내 근육을 어떻게 몸을 당겨준다면. 그래서 축소된, 위축된 모세혈관을 어떻게 당겨주고 그것을 더 길게 퍼져나가게, 모세혈관망을 발달시켜서 산소공급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근육만 당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심호흡이 중요하다. 심호흡. 그래서 스트레칭은 근육을 당기는 그 자체보다도 아마 심호흡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암 환자들에게는 여러분, 암세포라는 것은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변질된 거 아니에요? 이 왜 변질됐냐면 살라고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이 안 되면 죽어. 산소가 풍부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산소 공급이 안 돼. 왜? 사람들이 산소를 숨을 안 쉬어, 세상에. 사람이 다 숨 쉬고 사는데 왜 숨을 안 쉰다고 그럴까? 숨을 충분히 안 쉬고 살아요. 네. 여러분이 물도 하루에 그 작은 병으로 4병 2000cc를 잡셔야 되는데, 마셔야 되는데. 그거 하루에 주로 한국 사람들 한 병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마셔야 될 양의 뭐예요? 25%밖에 안 마셔요.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흡입해야 될 산소 양의 25%밖에 안 마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숨을 안 쉬어요. 왜 숨을 안 쉴까? 숨을 죽일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긴장했다, 걱정은 가만있어 봐.
숨 안 쉬어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극도로 제한돼요. 그럴 때 이 산소 공급이 안 될 때 세포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옛날에 기관지 전식을 알아봐서 알아요. 전식 이제 전식이 탁 오면 숨이 안 쉬어져. 이러면요. 세상에 모든 게 다 싫어. 다 귀찮아. 옆에서 뭐 아무리 미스 유니버스가 와서 상구씨 해봐야. 산소 부족 스트레스만큼 심각한 이게 죽기 직전이니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산소 부족, 숨을 죽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상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로 쉽게 변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서 발암 물질 공격을 해도 세포들은 별로 암세포로 변질될 생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항을 잘해. 근데 산소 공급이 극도로 제한이 되면, 아이고, 살아남으려면 뭐요? 암세포라도 떼버리자.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이제 들어와서 스트레칭을 아침마다 잘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첫날보다 여러분 지금 훨씬 더 유연해졌죠, 그렇죠? 유연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연해졌다는 말이. 땡겨도 안 아프다는 말이에요. 왜 땡겨도 안 아파? 모세혈관이 더 잘 발달했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될 때 땡기면 아픕니다. 아시겠죠? 뻑적지근하다, 땡긴다, 뭐 결린다 이런 게 다 산소 부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잘 하시면 이제는 그렇죠? 옛날에는 뭐예요? 이 정도만 가도 어떻게? 옆구리가 어떻게? 아파.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 정도만 가도 요즘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직도 안 아파.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상관이 없다고. 예. 이건 제가 30대보다 훨씬 더 유연한 거예요. 예. 제가 39살 돼도 더 뉴 스타트 했거든요. 30대, 젊을 때 30대 중반. 이럴 때 이게 안 됐다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 얘가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요. 전혀 안 아파. 이래도 안 아파. 아시겠죠? 이러면 발레리나죠, 뭐. 정말이에요. 이게 학위에 달렸어, 학위에 달렸다고. 하세요. 제발 하세요. 뭐 하세요? 선택하세요. 그럼 변화는 저절로 온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지. 저절로가 바로 무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저절로 되기는 되는 건 없어요. 왜? 모세혈관 하나 뻗어나갈래도 모세혈관을 생성시키는 물질이 생산돼야 돼요. 그 물질을 생산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져야 돼요. 그게 켜지려면 뭐가 와야 돼? 생기가 와야 된다니까. 저절로라는 건 없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반드시 그 뒤에 그것을 수행, 시행, 행하여 주시는
사랑이 존재한다 이 말이야. 생기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자, 이제 생명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신이 갖길 바랍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다면은 뉴스타트라는 거는 사기야. 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 모든 강의를 100% 뭐예요? 무료 공개 딱 해놓고 있습니다. 반박할 사람 뭐예요? 반박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책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기에 의한, 생명에 의한 치유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자연 치유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이 자연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제가 강의를 너무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담을 좀 받았다고 그래서 최장 요까지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길어도 5분, 10분 이내에 끝나시오 하는 통보가 왔다.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자연 자연만 자성합니다. 이 자연이 뭐? 그러니까 나무도 지가 스스로 클 수가 없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가 켜져 성장해.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지려면 생명이 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다 모든 피조물이 다 스스로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는 없어. 반드시 누구 그 창조주의 뭐예요?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생명이 성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창조된 것들은 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피조물은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받는다는 것을 뭐예요?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생기가 없으면 뭐예요? 죽어. 이제 그게 피조물.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든지 자생할 수는 없다. 그러면 자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모든 피조물은 자생할 수 없다면 자생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그 피조물을 창조함. 그 피조물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만 자성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는 정성스러우신 분이야. 성이야. 공자의 손자가 되는 자사 선생님이 성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님처럼 성자 성은 뭐 한다? 자 뭐예요? 성 스스로 이룬다. 그래서 자성 그다음에 그 누구만 그 사랑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 도의 주인이신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정말 과학적인 명칭이야. 다른 것들은 여러분 원자 핵 하나도 스스로 있을 수 있어 없어. 네. 그렇죠? 폭발하지 않도록 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랑의 존재 하에서 원자 핵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돼? 스스로 있다. 스스로 그렇게 있다. 뭐예요? 이게 글을 여는 거.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 그 자연이란 말은 알고 보면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그 존재를 자연이라고 불러. 그래서 노자 선생님은 모든 진리를,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산과 호수와 바다와 하늘과 구름과 이런 것을 자연이라고 불러? 그 자연이신 아름 진선미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면 자연님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자연 속에서 공자는 그 도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야말로 진짜 믿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 말이야. 그 외 기준은 다 독자적이다 이 말이야. 내 개인의 하나의 선입견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자연. 그것은 자연은 자연답게 또는 자연스럽게 창조된 거예요. 자연답게, 하나님답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계곡, 그곳에서 흐르는 물, 거기에서 생겨나는 모든 각종 식물들, 꽃, 개구리, 물고기. 과연 스러워요, 안 스러워요? 하나님스럽지. 예. 거기서 그 과일 나무에서 열리는 뭐요? 뭐 강원도 옥수수. 예. 그 서러워. 저는 강원도 옥수수 딱 씹고 있으면요, 미국 옥수수는 그런 기분이 안 나요. 미국 옥수수는요, 꼭 백인 여자 같아. 아주 찔하게 맛있어. 미국 옥수수.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와, 맛있다. 근데 강원도 옥수수는 뭐예요? 강원도 시골 순박한 처녀 맛. 참 말 잘 듣는. 진짜 말 잘 듣는. 근데 미국 여자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네. 기똥차게 예쁜데 말 안 들어요. 다 지고집이 대단해. 응? 누구처럼? 왜 웃어요? 자, 그래서, 그 자연을 보면 창조주에 뭐가 나타나 있어? 성이 나타나. 이 성자를 보면 말씀으로 뭐예요?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똑같아. 성경은 자연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이루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 중국 그 한자가 여러분 성경을 알고 중국 한자를 보면 와
어떻게 그렇죠? 왜 그런가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한된 시간이 이제 다 온 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끝으로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되죠? 아니, 제가 생명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세상에 부화시키면 된다. 그거는 사실이야, 사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부화해도 병아리 안 되는 계란 있어 없어? 있어요. 부화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화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계란은 어떤 계란? 자, 부화를 시켰는데도 병아리가 안 돼. 왜 병아리가 안 돼요? 그 계란은? 네? 생명이 안 와. 그 계란에는 생명이 안 와. 생명이 안 오기 때문에 병아리가 안 돼. 나머지 계란은 병아리가 돼. 뭐가 왔기 때문에?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병아리 안 되는 계란은 왜 생명이 안 올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생명을 줘봐야 뭐요? 말짱한 일일 것 같아. 그 생명 안 줍니다. 어떤 계란이길래 생명을 안 줄까? 무정란이요. 예, 네, 무정란이요. 계란의 노른자 위에 어디 갔냐? 자, 이 계란을 합시다. 이 노른자 위에 여기 이거 씨눈이 있어, 그렇죠? 요 씨눈이 뭐게?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예요. 여기에 꺼져 있어. 아시겠죠? 꺼져 있어. 여기에 부화를 시킨다는 것은 뭐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온도. 자,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 생명을 받아서 병아리가 되게 하려면 온도를 38도로 유지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8도가 딱 되면 여러분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네? 예, 계란이에요, 여러분. 계란 여러분 실온에서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한다는 건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화할 때는 왜 안 썩게? 부화할 때는 38도입니다. 계란 조금 날씨 더우면요, 한 3, 4일 만에 뭐요? 상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둬야 돼. 그래야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안 해서 안 썩어요. 아시겠죠? 바깥에 그냥 내놓으면 썩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빨리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30도가 되면 더워. 그럼 더 빨리 썩어요, 안 썩어요? 더 빨리 썩어. 35도가 되면 뭐예요? 후닥닥 썩어요. 37도가 되면 눈 깜짝할 수 있어요. 38도가 되면? 안 썩어! 이 기적 아닙니까? 이틀이 있어도 안 썩고, 3일이 있어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기적 아니에요? 생명은. 그래가지고 21일 동안 안 썩어! 그리고 21일이 딱 지나면 너요? 삐약! 하고 나온다. 기적이 아니에요. 생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기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프로그램이 딱 되어 있어. 여러분 병 낫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다. 뉴스타트 병 난 것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고안해낸 프로그램대로, 기록된 유전자대로, 계획대로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엄마 한 마디 하고 끝납니다. 그 생명에 안 들어간 하나님이 안 준 계란은 무정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계란이 무정란이고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깨가지고 사람이 무정란인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 계란 깨야 돼요. 깨가지고 씨눈을 어떻게 뜯어내가지고 현미경에서 봐야 돼. 그래서 엄마 유전자만 있고 아빠 유전자가 없으면 뭐예요? 무정란이야. 수정이 안 된 거를 무정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안다 이 말. 그래서 그거를 전지전능성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초인간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안 주니까 무정란은 부화가 안 돼요. 썩어버려요. 여러분. 자, 이제 전지전능한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존재가 확실히 있다. 그런데 그 존재의 본성은 뭐다?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다. 그 본성을 성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 우리의 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성.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상실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죽어. 병들고 죽어. 본성대로 안 살아. 그래서 이 성은 섹스란 말 아닙니다.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로 얻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켜져서 병도 나을 뿐 아니라, 야, 뉴 스타트를 하다 보면 본성에 뭐예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